안녕하세요. 노현길입니다. 제가 저희 책 그 서두에 저자 소개란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금융기관에 입사를 해서 지점장으로 퇴임을 하고 네. 러시아 쪽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네. 뭐 경험도 없고 해서 네. 뭐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건설업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를 직접 제가 종합 면허를 신청을 해서 네. 직접 경영을 하다가 네. 건축공사도 하고 토지개발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토지개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안성에 있는 그 네. 구독션 경매학원 내에서 네. 토지개발 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유튜브 킹콩TV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제 뭐 시작 단계라서 네. 많이 배우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제 금융기관의 지점장을 퇴임하신 거는 명예퇴직을 네.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 근무하다가 사업을 네. 하고 싶어서 네네네. 계속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뭐 그 명예퇴직 기회가 생겨서 네네. 자발적으로 네. 예, 퇴직을 해서 네. 나와서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던 거였죠. 아 근데 그 보통 이제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징이 이제 새로운 걸 잘 못 하시잖아요. 예, 예. 어떻게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욕구가 예전부터 많이 생기고 해서 은행 업무도 이제 그 대출 대부 업무를 많이 하면서 네네. 일반 사업체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또 계획도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꿈을 네. 금융기관 근무하면서도 가지고 있었죠. 아 그럼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토지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무역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네. 제 후배가 건설업을 하고 있던 후배가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부사장 직책으로 이제 건설업 업무를 보게 됐고 네네. 건설업을 하면서도 뭐 처음에는 자금 관련한 업무만 제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네네. 하다 보니까 그 건설업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부터 배워서 네네. 한 2년을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좀 막 겁도 없이 건설업을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갑자기 자기 사업을요? 예, 예. 그랬는데 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쵸. 예. 그러면 이게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이제 후배 밑에서 이제 건설회사 부사장을 예, 하시다가 예, 예. 아, 2년 정도 이제 일을 배우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예. 건설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설업 그 실제 해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던 건가요? 현장 그 건축 공사 관련해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업무는 내가 전혀 모르니까 해보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회사 운영이라든가 영업은 가능한데 네. 건설 관련해서 뭐 공정이 어떻게 되고 어느 공정에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휘둘리게 되는 그런 것을 겪어보기도 하고 또 뭐 현장에서 올라오는 거 뭐 사장님 이 그런 거 결제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네. 뭐 체크 잘 하고 집 이행을 해라 그러면서 결제를 해주게 되고 예. 이러다 보면 현장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뭐 7, 8% 뭐 8, 9% 정도 이익이 남는 걸로 네. 계산이 되는데 네. 막상 현장이 끝나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그 정도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건설업을 그럼 이제 폐업을 하시고 토지 투자 개발 쪽 가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건설 회사를 하면서 네. 건축 공사를 해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제 이 건설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또 하고 있는 그 이 토지 개발 사업 그러니까 네. 토목 사업이죠. 네. 땅을 사서 자기가 인허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또 팔고 하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익히게 돼가지고 제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뭐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은 그 유심히 보니까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뭐 어렵지가 않고 건축보다 훨씬 공정도 간편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건축은 땅을 사서 건축 허가를 설계해가지고 그쵸.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도 공정이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설비 뭐 네, 그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지 조성하는 공사는 공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인허가 받아서 토목공사 해서 팔면 돼요. 토목공사도 뭐 이 그 하도급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장비 업체 그다음에 뭐 보강토 쌓을 때 옹벽으로 하면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제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뭐 흙을 다지면 그게 부지가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 부분이고 그래서 공사도 간편하고 아주 시간도 또 적게 소비가 되고 이래가지고 뭐 좀 수월케 배운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다가 건축공사는 뭐 마진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토지개발 이건 뭐 처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마진이 엄청 좋았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을 투자를 하면 자기 자금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예사로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자기 자금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5억을 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5억짜리 땅이 뭐 괜찮은 땅이 나왔다고 봤을 때 그 땅을 5억을 다 주고 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약을 하고 또 은행 뭐 도움도 좀 받을 수가 있고 해서 자기 자금 뭐 한 뭐 1억, 2억, 2억 이내로 이제 투입을 해서 인허가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잔금 처리하고 토목비는 또 토목공사는 막 흔히 얘기하는 외상공사. 왜냐하면 토목회사들이 그 땅을 가공하고 대지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공사를 해놓고 나면 돈 못 받으면 그 땅을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전혀 뭐 의심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물론 그 공사할 비용이 없는 업체 같으면 못하겠지만은 뭐 대개가 그 정도 자금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금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지금도 1년 안에 뭐 5억은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수익률이 부동산 중 가장 큰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땅을 잘 사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땅을 또 뭐 땅 잘 산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은 아니고요. 비싼 땅 사면은 공사해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뭐 요즘 땅이 많이 올라서 뭐 사업할 땅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돈이 없지 왜 땅이 많냐. 땅을 얼마든지 뭐 산 가격에 공사비 들어가는 거 감안해서 그만큼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요즘 또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뭐 최소한 두 배 마진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하면은 땅보다는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게 더 친숙하고 좀 더 잘 아는 분야잖아요. 이 토지로 이게 땅으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뭐 상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식이라고 뭐 하면은 뭐 아주 그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상식과 또 약간의 뭐 지식 그런 걸 가지고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상식이라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토지 관련해서는 그 확인서에 뭐 웬만한 내용이 다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목이 뭐냐,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또 지구가 어떤 지구냐, 뭐 이런 내용에서부터 그거를 보면은 개발이 가능한지, 뭐 개발이 안 될 건지, 뭐 허가가 날 수 있을 사항인지, 또 거기에 또 제한 사항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적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지적도 상에 도로가 접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 개발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 문제. 진입로가 이제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네.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지적도 상에 진입로는 없는데 실제 가보니까 현황상 포장된 도로가 접해 있고 하는 네.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네. 개발 허가는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누구나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성인이면 누구나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한 번씩 네. 보실 거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 볼 줄 알면 누구나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지적도 그러니까 그 네. 토지용 계획원 예, 그거 계획확인원 계획확인원 예. 예, 거기에 나온 것과 현장에 갔더니 포장도로 깔려 있다 하면은 이게 예, 예. 그 이용 계획확인원 보면은 맹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 갔는데 포장도로 깔려 있다 이러면 이거 맹지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 뭐 지자체 시청이라든가 구청에 네. 그 도시계획과에 전화해 보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요즘 공무원 분들이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그런 거 얼마든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뭐 전화로 알아봐도 되고 직접 가봐도 되고 네네. 직원을 불러주고 네. 이게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네네. 거냐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남들이 모르는. 예, 그 숨어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잘 보시는 것도 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이제 땅 투자할 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건 왜 그런가요? 상상력과 창의력 그러면 참 거창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돈을 벌려면은 뭐 네. 땅을 싸게 사가지고. 네. 그거를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네. 비싸게 팔면 투자 성공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찾아낸다든가 네. 생각을 해낸다든가 네. 이런 거를 상상력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보니까 맹지인데 네. 맹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첫 번째 도로를 사놓는 방법, 네. 두 번째 옆에 땅을 사용 동의서를 받는 방법, 네네. 세 번째는 뭐 다른 어떤 뭐 루트가 있어가지고 어디 구거라든가 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 남들이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네. 내가 찾아내 버린다면 뭐 그건 분명한 뭐 투자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상상력이고 창의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맹지를 만약에 샀어요. 네. 맹지 사가지고 그 도로에 있는 그 주인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뭐 이용료를 주든 뭐 동의서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럼 저한테 제가 받은 동의서를 나중에 이 맹지를 팔 때 예, 예. 이 승낙서를 같이 붙여서 팔 수 있는 건가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 뭐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사용 승낙을 받으면 네. 기본적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 그런데 네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네네. 10년이 막 그냥 평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뭐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시청이나 네. 관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통상적인 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끝났다고 해서 네. 그 사용 기간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네. 도로 포장까지 다 했을 때 네. 그게 도로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건 도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인데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네. 했다가 이걸 이제 땅을 팔 때 내 권한까지도 내 권리까지도 같이 넘기는 거죠. 사시는 분은 당연히 그걸 그게 아마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 내 권한을 그대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가격이 책정돼서 이분은 나한테 땅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도로를 갖고 있거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한번 승낙을 해주면은 철회를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승낙해주고 나면 그게 네. 그만 영원히 도로가 되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네. 이제 나한테 땅 산 사람 말고 네. 완전 제3자 네, 네. 이런 분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네. 얼마씩 내놔라 네. 아니면 사용권을 사라.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지분을 네. 그 도로에 보면 뭐 지분권자가 여러 사람 있는 그쵸. 땅들이 많거든요. 네, 그쵸, 그게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지분 취득을 하게 된 그런 네. 땅들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그 사용 권한이든 뭐 승낙을 해주든 사실 이제 얼마를 줄 거냐 이 문제로 사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어차피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땅 주인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네. 쌍방이 합의를 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뭐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땅 주인은 그러면 사지 마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럼 사용 못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법에서 얼마 받고 처리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언제 어디서 뭐 누구랑 네. 얘기를 하더라도 네. 땅 주인하고 얘기할 땐 땅 주인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래서 뭐 일반 안에 맹지 땅은 뭐 50만 원에 샀는데 네네. 진입로 살려니까 평당 뭐 한 500만 원 달라 그런다. 네네. 그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알바끼 하는 게 그쵸, 뭐 그런 거일 그런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진입로 없는 땅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거부권이 아니고 네. 자기 권리입니다. 그렇죠. 뭐 500만 내놔라 1000만 내놔라 네. 하는 게 네. 자기 권리인 거고 주기 싫으면 사지 마라. 그러면은 그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토지 투자가 이제 수익성도 높고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뭐 아파트 투자 떠올릴 때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이제 또 안정적인 생각하는데 토지도 그런가요? 그 아파트가 안정적이고 네. 이제 인기가 있고 한 거는 황금성이 굉장히 그쵸? 좋은 집이니까 네. 내놓으면 뭐 거의 바로 팔리죠. 팔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올라버리고 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사람들이 아파트는 상당히 선호를 했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그 시기가 뭐 계속 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경기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방 도시들은 아파트 값이 서울에 많이 오르고 있을 때 오히려 떨어진 곳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런 이유가 인구가 감소하고 네. 이제 이런 경우인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네. 그 아파트 투자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위험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네. 토지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거의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뭐 토지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어떤 네. 뭐 피해를 봤다는 이런 뉴스가 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 땅을 내 이름으로 취득하고 있으면 네. 누가 뺏어갈 일도 없고 네. 뭐 그렇다고 땅값이 뭐 폭락을 해가지고 네. 손해를 볼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안정적이라고 이제 제기한 거. 그다음에 또 매우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뭐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그쵸, 동산, 그쵸. 이 자산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쵸, 건데 예, 그쵸. 가만히 있는 토지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럼 뭐 안전하고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뭐 한 5억 투자해가지고 5억에서 10억 벌다 그러면 네. 엄청난 수익성이 되거든요. 그럼 뭐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수익성 높고 안전하고 네. 안정적이고 예, 그런 뭐 투자이다 보니까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이제 5억을 넣어서 5억을 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네. 이제 인허가 받는데 네.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규모가 적은 거는 막 그 자체 허가를 받는다 네. 그러고 조금 규모가 조금 큰 것들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이제 뭐 한 15명에서 네. 20명 정도 네. 그 심의 받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획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거의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땅이라면 거의 그 기간 안에 이제 인허가는 나오죠. 야, 나오면 네. 토목공사 하는 기간은 뭐 땅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네. 조금씩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네. 대개 한 2, 3개월이면 되고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 공장 부지를 개발하고 있으면 네. 가격만 적정하면 거의 공사하는 도중에 매매 계약이 다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한 1년 정도면 와. 투자 기간 1년 정도면 네.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땅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라버린 금액을 적용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나는 비싸게 팔겠다 네네. 이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평당 한 120만 원에 분양을 하다가 네네. 조금 이 분양이 조금 멈칫하길래 10만 원을 떨어뜨렸어요. 네. 110만 원에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순식간에 팔려버리더라. 10만 원만 내렸는데 예, 10만 원 내렸는데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팔렸을 때는 다시 수돕을 했어요. 예, 굳이 이제 그럴 그쵸.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이미 그만큼 진행된 이 경우에는 또 나머지도 금방 팔리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투자 기간을. 예.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부동산도 세금 있잖아요. 예, 예. 토지는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그 토지 개발 사업 중에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양도소득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뭐 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네. 토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부지만 그냥 분양을 하지 마시고 네네. 건물을 지어서 파는 왜냐하면 부지만 팔게 되면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 해가지고 네. 양도소득세를 10%를 가산을 시킵니다. 그 10%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다음에 건축 공사를 해서 집이든 네. 공장이든 지어서 팔게 되면 네.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 네. 그거를 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이 뭐 이런 표현을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뭐 조금 업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쵸. 건축비를 네. 네.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예, 네. 뭐 여지는 많이 생기는 네. 거고 그리고 또 비업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업무용이 되기 때문에 10% 더 내는 걸 안 내도 되고 해서 상당히 그 지어서 파는 게 네. 이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뭐 저희들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네. 하는 경우에는 네. 개인으로 하지 않고 네. 개인으로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냅니다. 네. 법인세라는 거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의해서 납부를 네. 하는 거고 네. 법인의 이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등급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네. 좀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동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값하고 이제 빌라 값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이러면 예. 이제 뭐 꽤 등락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뭐 빠르게도 오르지만 예. 진짜 많이 빠져 30, 40%도 빠지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부동산 책도 좀 읽어보고 뭐 작가님 책도 읽어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예, 뭐 이런 예, 문구들 본 적이 예,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겪어보실 부분인데 네. 뭐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피해를 봤다는 뭐 뉴스 기사 뭐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네.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고 뭐 조그만한 나라인데 네.
중국이나 미국 이런 큰 나라들하고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물론 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든다 하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 인구는 뭐 5천만이 넘거든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책에 명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뭐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땅값의 차이가 있고 건물값의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자료를 제가 그 명시를 해놨는데 땅값은 앞으로도 저는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살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수요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이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까지 다 포함하신 말씀인가요? 저 시골 농촌 지역은 또 좀 다르겠죠. 거기는 지금도 인구가 뭐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아주 뭐 이 고령화 노인분들 위주로 이제 그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시골 농지가 뭐 농사 안 짓고 비어 있는 땅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은 뭐 땅값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농값이 뭐 옛날에 옛날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올라 있고 올라가 있죠. 뭐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그 논값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저희 뭐 이 고향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논값이 엄청 올라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은 뭐 아무래도 이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렇다는 얘기일 것이고 아주 농사 위주로만 뭐 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는 뭐 땅값이 거의 뭐 답보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떨어져서 뭐 하는 경우는 없고 경매로 넘겨가지고 처분하는 경우는 있죠. 아, 그러니까 뭐 그 소지 그 소유주의 그 사정에 따라서 경매가 나와서 뭐 좀 싸게 낙찰된 경우 있어도 정상적인 거래로는 이제 그런 경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럼 그이 토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도 잘 안 떨어지고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 기획부동산들이 토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투자는 뭐 기획부동산이다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더 생소한데요. 아, 옛날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흐려놓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속된 표현으로 칼질한다 그랬는데 지적도 이렇게 그림만 그려서 필지를 나눠가지고 막상 그 현장을 가보면 길도 없고 그냥 일반 산인데 그 뭐 이 전원주택 부지라고 도로 표시해놓고 뭐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런 땅을 사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분당 그 옆에 이제 그 오포라는 지역에 오포 신현리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팔아먹고 했는데 그 땅을 사서 팔리지가 않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땅이 지금 500만 원씩 막 이래 합니다. 빌라 부지 또 고급 주택 부지 강남 300 골프장 입구 같은데 그 엄청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고 강원도나 저 경기도 어디 뭐 먼데 그런 땅들이 많은데 그런 그 투자를 해서 뭐 물려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획 부동산들 때문에 굉장히 나쁘게 이제 인식을 하는. 그다음에 또 토지 투자를 그러면 토지 투기라는 용어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투기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정상적이지 못하고 오직 돈만 벌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런 걸 이제 뭐 토지 투기했다 이제 이러는데 우리는 그 토지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땅을 사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주택 부지로 공급을 하면 네. 뭐 주택 그 늘리는데 늘리는 정책에 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공장을 지어서 공급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 또 뭐 이익을 뭐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뭐 그건 저는 뭐 그렇게 물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뭐 코인도 하고 네, 그쵸. 뭐 네. 오만 그쵸. 그 복권도 있고 오만 네. 게 다 있는데 네. 이런 그 뭐 정상적인 토지 투자 이런 거는 저는 뭐 나쁜 용어는 절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그 기획부 통해 파는 땅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땅 자체 다른 건가요? 일반 토지 투자의 땅하고? 땅은 되는데요. 그 똑같은 땅인데 계획만 해놓고 네. 공사를 해주기로 해놓고 공사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지적도 땅 분할을 해서 네. 도로 정하고 네. 뭐 필지를 A, B, C, B 필지 뭐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단지 내 도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네. 이런 단지 내 도로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대수로 시설이라든가 뭐 전기, 상수도 이런 걸 다 넣어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고 그냥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땅만 팔아버리고 땅만 팔아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이 땅을 예를 들어서 50명이 이제 샀으면 네. 50명이 요즘 같으면 뭐 카톡 방이라도 있고 그쵸, 해서 그쵸. 뭐 이렇게 모여라 해서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쵸.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연락할 길도 없고 하니까 나 혼자 뭐 할 수도 없고 그쵸, 그쵸. 그것도 진입로 공사를 내 땅 200평 요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진입로 뭐 200m, 300m 되는 진입로를 그쵸.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뭐 저 충청도 서해안 바닷가에도 그런 땅이 있고요. 네네. 뭐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땅이. 그럼 이 토지 투자에서 이 땅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는 무엇이고 예, 예. 뭐 좀 못 올리는 악재? 뭐 이런 거 예, 뭐가 있나요? 뭐 호재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아주 그 좋은 뭐 소식 네. 뭐 이 그 그런 내용들인데 네. 길이 없는 땅에 네. 그 땅에 이 뭐 어떤 도로가 계획이 돼가지고 발표가 된다거나 네, 네, 네. 길 없는 땅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땅 가치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예, 네. 그런 게 이제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택지 개발이라든가 네. 신도시가 뭐 어디에 요즘도 그 광명 쪽에 그 택지 개발한다고 해서 네. 뭐 그 전에 그 LH 공사 직원들이 뭐 많이 뭐 그쵸? 사서 뭐 네. 언론에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한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그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네. 뭐 땅값이 올라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악재라는 거는. 네, 네, 네. 이제 본인이 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네. 주변 소문만 듣고 땅을 덜렁 삽니다. 어디에 뭐 어떻게 된다 하더라. 네네네. 그래서 땅을 샀는데 이제 자기 땅에는 빨리 투자한다고 샀겠죠. 그쵸, 오르기 그쵸. 전에 산다고. 그런데 뭐 그런 게 소문에 뭐 그쳐버린다든가 또 하기로 했다가 취소돼 버린다거나 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이제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뭐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네. 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악재들 네. 예를 들어서 뭐 공동묘지가 있다거나 네. 또 고압선이 뭐 위로 지나간다거나 뭐 또 납골당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 흔히 보면 시골의 그 축사들 네. 그 이제 뭐 이 소나 돼지 우리 뭐 이 또 닭 그 양계장 같은 건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게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딱 개발된다라고 뉴스가 딱 뜨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뭐 투자는 투자죠. 네네. 뭐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더 안 오르진 않거든요. 우리가 신도시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분당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 저도 이제 뭐 분당에 뭐 처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좀 네. 보고 있었는데 네. 처음에 뭐 120만 원 하던 땅이 네. 뭐
조금 있으니까 한 300만 원 되고 300만 원 할 때도 저거 분명히 600만 원 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런 땅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합니다. 네. 네. 신도시 안에. 그런데 네. 지금은 신도시 안에 그런 땅들이 거의 없죠. 그쵸. 비어있는 땅은 네, 없고 뭐 주택이 지어지는 그쵸, 땅이라든가 그쵸, 네. 이제 이런 땅들이고 네. 기껏해야 이제 신도시에 붙어있는 주변에 네. 그런 땅들, 그런 네. 땅들도 엄청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땅 고르고 어떤 뭐 이 블루오션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네.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네, 네.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네. 그 안에 있는 땅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이 이제 덜 올라 있고 네. 앞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게 뭐 명백한 사실이고 네, 네. 그런 땅들을 매입을 하는 것도 상당한 상당히 좋은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도시 그 지역이 정해진 그 안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부에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시기가 중요하겠죠. 신도시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네. 뭐 모든 걸 스톱을 시키고 발표를 하니까 네. 이제 뭐 이 사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다음 이미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서 입주를 하고 할 때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정상적인 거래들이 많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뭐 이 이미 그 단독주택 부지 이런 거는 뭐 땅값이 많이 올라 있을 경우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 주변을 신도시 안에보다는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떤 개발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그런 땅들을 뭐 고르는 게 훨씬 투자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토지 개발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이제 국가가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거죠. 난 땅을 갖고 있고. 예, 예.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이제 그걸 뭐 다듬다든지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투자인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땅을 골라서 사서 내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땅의 가치를 높여서 이제 파는 거죠. 뭐 상당한 그래서 이제 두 배 세 배 이익을 남기고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기에 좋은 게 뭐 공장을 지어서 판다든가 아니면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판다거나 이제 뭐 거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원주택과 공장 그 두 가지 부분인데 그렇다고 꼭 거기에 뭐 한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빌라 부지가 있어가지고 뭐 서울 시내에 빌라 부지가 괜찮은 게 있으면. 서울 시내는 물론 땅값이 이제 뭐 일단 단위가 틀립니다. 그렇죠. 뭐 기본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니까 뭐 자금 여력이 됐을 때 그렇게 사서 지어 가지고 내가 얼마를 이익을 남기겠다. 뭐 그건 얼마든지 산출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인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금을 5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3천만 원짜리 땅을 200평을 삽니다. 3천만 원짜리 200평이면 60억이거든요. 60억, 그렇죠. 그러면 5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10억이 부족하니까 이제 10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건축비는 은행에서 PF로 이제 건축비 대출은 얼마든지 해주니까. 그래서 빌라를 뭐 예를 들어서 한 30세대를 지어요. 빌라 30세대 지어서 이제 한 세대당 뭐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이익을 남긴다고 보면 3천만 원 남기면 30세대니까 9억이 남죠. 자기 자금 50억 가지고 있는 돈 그냥 투자를 해서 9억을 남기면 그냥 9억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50억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봐야 요즘 이자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으니까 몇 프로를 이익을 남겨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봐야 1년에 이자 1% 준대는데 1%면 5천만 원입니다. 그쵸, 그쵸. 50억 넣어놓고 있어봐야 5천만 원 준대는데 그쵸, 그쵸. 그냥 그 자금 뭐 집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 날아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뭐 1년도 안 걸려서 한
뭐 9억이 남더라. 그럼 자기 연봉이 9억이 되는 거죠, 뭐.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은행 이자도 뭐 일부 나가고 뭐 하겠지만은 그걸 다 쓰고도 한 3천만 원은 남으니까요.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는 보통 이제 서울의 강남 아파트에 사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많이 오르고 덜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뭐 쉽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뭐 30억, 50억 하니까 네.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근데 투자라는 게 뭐 그렇지만 이제 다 오르고 떨어질 시기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치, 모르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큰 리스크고 강남 아파트가 20억까지 올라갔을 때 누가 네. 40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은행 대출도 안 받고 현금 그대로 네, 가지고 그쵸. 사기도 네. 하고 사는 게 40억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이런 경우인데 저는 뭐 일반적으로 네. 뭐 권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쵸. 자금 여력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금의 여력에 맞춰서 네.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뭐 강남에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네. 사서 그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투자가 아니고 네. 뭐 그야말로 그게 이제 투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폭락을 했을 때 또 어떤 네. 대비책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뭐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땅도 이게 내가 만약에 뭐 돈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지방에 그 땅을 사는 것보다 뭐 서울 강남에 땅 사는 훨씬 많이 고르나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땅 한 평에 뭐 2억 3억 하는데 네. 10억 가지고 있으면 5평을 사겠습니까? 그쵸, 그쵸. 뭐 네. 그래서 서울 강남의 땅은 그야말로 뭐 재력이 되시는 분들 네. 뭐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슈퍼리치 네, 네. 되시는 뭐 이 기업체들 네, 네. 땅 100평 뭐 1000억 해서 하면 그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그 한전 땅을 네, 삼성에서는 네. 4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네. 10조를 써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 땅이 10조짜리 땅이 됐잖아요. 그쵸, 그쵸, 거래가 됐으니까 네, 그쵸, 그쵸, 네. 그건 이제 현대자동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100명 모인다고 가능합니까? 안 되죠, 되거든요. 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네.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어디 뭐 수도권을 살 것이냐, 지방을 살 것이냐, 서울 시내를 살 것이냐 뭐 이런 비교보다는 네. 어떤 투자로 갈 것이냐 방향을 이제 정하시고 네. 또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하시는데. 내 자금의 규모에 맞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지역 네.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네. 골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 중에서 어디가 좋겠느냐 네, 네. 이제 이런 걸 찾는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 펜션 부지를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어디 강원도가 좋겠느냐 충청도가 네. 좋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 충청도 안에서도 네. 바닷가가 좋을까 어디 산이 뭐 있는 계룡산 주변이 좋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한다면은 네. 뭐 얼마든지 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또 뭐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네. 예,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게 그 개발을 해서 돈 되는 땅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그 개발해서 돈 되는 땅 이제 표현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땅이 다 개발하면 돈이 됩니다. 모든 땅이 모든 땅이 근데 네.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땅을 사기 전에 네, 네. 땅을 볼 때 아, 이 땅이 돈이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네, 네. 일반인들이 누구나 봐가지고 다 알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상식과 지식으로 봤을 때 아 요거는 좀 어떻게 조금만 하면 돈이 되겠다 네네네. 이걸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아... 개발해서 돈 되는 땅 네. 이 얘기는 네. 남들은 잘 모를 텐데 네. 내가 해서 아...
뭘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길이 이만큼 있는데 네. 요 조금 뭐 요거만 좀 어떻게 사 넣으면 네. 아 이거는 대박이 나겠다라든가 네, 이런 걸 하나씩 찾아내자는 얘기죠. 아. 그래서 그거는 거의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예, 뭐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이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내 경험에 의한 예, 뭐 흔히 얘기한 노하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 돈 되는 땅을 찾아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땅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걸 A로 해야겠다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 B로 해야겠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승률 엄청 달라지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예, 그게 이제 어떤 흔히 얘기하는 고수냐 아니냐 이제 이런 뭐 고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땅을 싸게 사는 요령을 알고, 그렇죠. 싸게 사서 그걸 어떻게 해서 인허가를 어떻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 네. 또 그걸 또 쉽게 팔 줄 아는 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배우고 하면은 뭐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그 노하우는 이제 뭐 책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쌓아야지만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인 상식과 네. 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뭐 좀 간단한 지식을 얻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토지 투자의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블루오션은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블루오션 그야말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남들이 뭐 쉽게 찾지 못하는 거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이제 블루오션인데 맹지를 사서 돈 만드는 것도 블루오션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아주 경매로 나온 땅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하다 보니까 법사값보다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뭐 내가 봐서 아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뭐 실제로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감정 금액이 법사가 그러면 일반 시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은행 감정가 그러면 대출 받기 위한 감정이고 법사가는 시세 감정인데 시세 감정이 거의 40억 가까이 된 땅이 경매로 나와서 여러 번 이제 그 유찰돼 가지고 한 19억 좀 더 주고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은행에서는 한 15억 정도 대출을 해줬고 자기 자금 이제 제가 제 지인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자기 자금 4억 정도 가지고 이제 땅을 일단 샀죠. 그렇죠. 사고 그다음에 뭐 이 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세금하고 인허가 받는 비용 그다음에 이 땅을 도로가 이쪽으로 쭉 나 있고 이쪽으로는 좀 예, 다리도 하나 건너야 되고 좁은 도로인데 여기에 땅을 한 80평 정도를 사 넣어서 이쪽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반값 이하에 사가지고 요거 샀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금 저희 자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뭐 공장 부지로 해서 분양을 해서 20한 3억 야. 정도 남겼으니까 남긴 금액 남긴 게 23억이라고요? 그 판 게 아니고? 야. 남긴 금액이 이제 토목비도 있었고 토목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공사로 이제 해서 물론 뭐 조금은 이제 지불을 하고 했지만 외상공사를 해서 이제 토목공사를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한 23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엄청난 수익 아닙니까? 몇 개월 걸리신 거예요? 하시는데 그게 뭐 불과 한 1년 남짓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년 만에 23억을 이제 뭐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게 블루오션일 수가 있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뭐 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인허가를 체크해 볼 줄 알고 또 이제 토목 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만은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사무소 흔히 뭐 간판
뭐 측량 사무소, 뭐 무슨 토목하고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사무소들, 네. 그런 분들, 그런 전문가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허가가 뭐 나오겠느냐 안 되겠느냐, 네. 이런 거를 그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무료로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참 뭐든지 요즘 공짜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가능하면 비용을 좀 드리고 뭐 수고비 정도는 드리고 네. 이제 좀 봐달라 네. 뭐 그렇게 해서 네. 검토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그걸 체크할 줄 알면 뭐 그 이제 그 고수에 들어서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예. 아, 그 잠깐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게 야, 1년에 23억이면 물론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겠지만 자기 자금이 10억 정도 들어갔지 네, 않습니까? 그래도 네. 23억이면 남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그렇죠. 1년만에 버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런데 그 이제 아, 나도 한번 토지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토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나요? 그 토지 투자 시작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아주 뭐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또 토지 투자라고 해서 큰 자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오, 네.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실 네, 수도 있고 네. 하다못해 300만 원 가지고 토지 투자를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가 네, 네, 네. 공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짜투리 땅 같은 거 네. 또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알박기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그 땅이 이제 알박기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인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인천 지역에 네.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한 30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네. 경매를 받아서 네. 분명히 이 땅을 옆에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알고서 이제 300만 원 주고 이제 받아놨는데. 네. 한 보름 지나니까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네. 그걸 결국은 이제 1,900만 원 받고 오. 넘긴 야, 300만 원 투자해서 네. 네. 뭐 1,900만 원 받고 이제 판 거죠. 그게 300만 원 투자했는데 1,9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만 원도 투자가 가능하다. 야. 또 시골 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 아까도 우리가 이제 농지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요즘 농지들이 지분 경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네. 예를 들어서 5남매 형제가 있으면 5남매한테 이제 상속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지분으로 상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씩 지분 등기를 해놓고 있으면 네. 그 중에 한 분이 뭘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지분이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나 공매, 네. 세금 관련하면 이제 공매로 세무서에서 이제 공매로 진행하는데 이 지분만 공매로 나오면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매로 받는다든가 그러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있으면 뭐 이 참 예를 들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예가 되는데 네. 나머지 내부는 네. 이 땅을 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샀으면 네. 뭐 100 한 뭐 2, 30만 원, 3, 40만 원 네. 주세요. 그쵸. 들어간 경비가 있고 네, 하니까 네. 이것도 뭐 가능한 얘기니까 이거는 아주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그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쵸. 일들이. 네. 또 땅 한 필지를 다섯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네 명은 형제지간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른 사넣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저는 뭐 조금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이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안기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골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많이 싸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책에서 그 뭐 노후 연금 네, 쪽으로 네, 네,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네. 내용도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러면은 그 300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너무 그런 최저가 말고 그냥
누가 토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예, 예. 작가님 생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 적정 금액이라 할까요? 어느 정도 권하세요 보통? 뭐 그래도 한 2, 3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게 네. 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4, 5천만 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 네. 요즘 이제 뭐 한 30대, 40대 이런 젊으신 분들이 네. 자녀분들, 자녀들 그 정서에도 좋고 또 뭐 이 층간 소음 이런 거 스트레스 이제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 그런 전원주택지로 투자를 해볼 때 3, 4천만 원 가지고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뭐 그런 뭐 땅 규모가 딱 그 그런 사이즈가 되는 게 매매 나오는 게 흔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시골 농가 주택을 한번 뭐 해본다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차피 또 자기 자금이 뭐 한 3, 4천만 있다면 은행 대출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3, 4천만 원짜리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 1억짜리 사면서 내 자금 뭐 3, 4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하신 분들은 뭐 조금의 자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저는 권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면 땅 살 때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만 집 지을 때도 또 건축비도 대출을 해줍니다. 해서 자기 자금의 여력에 맞춰서 집을 한번 지어보셔라. 집을 지어서 이제 본인이 살든지 아니면 팔아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 이익이 뭐 크냐 작으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인데 뭐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팔면 뭐 이익은 좀 적겠지만 또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가지고 뭐 좀 해서 땅을 한 필지를 사서 거기에 집을 두 개 지을 수도 있고 세 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면 또 이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적정한 금액은 제가 아까 2, 3억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3, 4천만 원 가지고도 시작해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책에서 주로 써놓은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조금 규모 있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한 4, 5억 정도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뭐 이 그 어떤 동업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땅이라는 건 뭐 분할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쵸. 같이 사서 같이 살 때는 좀 덩어리가 크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뭐 혼자서 이 그 뭐 천평 사는 것보다 열 명이 모아 가지고 만 평을 사면 만 평짜리 땅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할 게 천 평짜리는 70만 원 할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투자의 노하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책에 이제 토지 투자 원칙 7가지를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이 7원칙은 뭔가요? 토지 투자 이제 7가지를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쭉 한번 명시를 해본 건데 뭐 일반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가장 먼저 뭐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뭐 어디가 뭐 어떻다더라 하는 이제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자금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된다.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뭐 과하게 대출을 받아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적은 금액으로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지역 선정을 잘 하셔라. 그냥 소문만 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전원주택을 하고 싶으면 요즘 어디가 전원주택이 많이 인기가 있는 지역인지 이런 걸 알고서 이제 뭐 해보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땅을 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또 등기부등본도 뭐 잘 보셔야 되고 서류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또 잘 이 보면서도 어떤 뭐 서류를 볼 줄 아는 뭐 그런 뭐 상식이나 지식은 가지고 이제 뭐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진입로입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진입로 없는 땅은 그야말로 뭐 맹지라고 해서 그쵸. 이제 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진입로 체크를 지적도 상에는 없더라도 현황 도로가 나 있다든가 네. 현황 도로도 포장이 돼 있으면 그게 도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그 또 뭐 앞으로 계획이 네. 어떤 도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거는 뭐 서류를 확인해 보면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자. 괜히 뭐 과하게 누가 뭘 해서 어떻게 했다더라 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따라가면 네. 오히려 쪽박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런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곱 가지를 7원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예. 이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예. 뭐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2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예, 예. 토지 같은 경우는 대출은 어떤가요? 토지 이 관련해서 뭐 대출을 뭐 LTV나 뭐 이런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공장을 지을 때 네.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때는 이제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 살 때 한 70-80%까지 뭐 회사가 잘 돌아가고 신용 등급이 좋고 은행 네. 그 기여도가 있는 업체들한테는 뭐 90%, 100%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도 또 한 뭐 70-80%까지 대출을 해주고 네. 있고 해서 제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가 공장으로 전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아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토지를 사서 집을 한번 접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만약에 토지를 살 때 80% 대출 받았어요. 그 여기 이 돈을 갚지 않고 집을 지을 때 또 대출 또 받으신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건축비 그렇게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네. 저축은행 뭐 예 뭐 네. 저축은행들은 이자가 이제 조금 비쌉니다. 네. 새마을금고나 그 제2금융 신협 예 네, 신협 이 말이 얼른 생각이 네. 안 나는 이제 신협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이금융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 네. 은행들하고 이자가 막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땅 살 때 뭐 70%까지 네. 건물 지을 때 80%까지 네. 이렇게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물론 제가 해보니까 지역을 고르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수원에 있는 실제로 이제 수원에 있는 신협 같은 경우는 저 강원도 평창에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뭐니까 그래서 평창은 평창에 있는 농협을 가니까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 그래서, 지역 농협. 예예. 그래서 이제 그게 대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내가 토지 투자할 때 80% 대출 받고 또 건축할 때 80%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토지 투자할 때 이제 보통의 방법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땅 나온 걸 확인하고 이제 거래를 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또 책에서 이제 경공매로 토지 투자는 뭐 또 쓰셨더라고요. 예, 예. 이 경공매로 토지 투자할 때랑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할 때는 다른가요, 좀? 아무래도 다르죠. 경매, 공매로 할 때는 네네. 거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내가 찾아내야 되고, 네네. 일반 거래를 할 때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책임지고 이제 중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숨기고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중개하시는 분들이, 네. 어쨌든 중개 수수료 받는 걸 목적에 둬 가지고 조금 악의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예. 경우는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공인중개사를 믿고 이제 거래를 하면 될 수가 있고 네.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데 네. 온비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네, 내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내가 직접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어떤 부분이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에 뭐 거주자가 있으면 그 거주자를 내보내야 이제 내가 그 집을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내보내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임대 계약이 돼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뭐 그냥 저기 해버리지만 공매는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하고 공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토지냐 주택이냐 뭐 이런 걸 경매로 받을 거냐 공매로 받을 거냐 하면서 그때 어떤 거기에서 이 어떤 그 권리 침해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리스크는 있다고 봐야죠. 이 경매 공매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뭐 낙찰가에서나 뭐 이런 데 좀 차이가 있나요? 경매하고 공매라고 해서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차이는 뭐냐면 네. 제 이제 책에서도 비교를 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알아서 네. 예를 들어서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뭐 네. 이런 어떤 그 소유권 제한 사항들 네.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네. 지상권 설정 이런 어떤 물권적인 부분들은 법원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공매는 네.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자산공사에서 네네. 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다 없다 네. 이건 명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예예. 예.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임차인의 그 임대 보증금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정리를 해주지만 네. 자산공사의 공매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책에서 이제 딱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놨는데 뭐 일반인들이 보셔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작가님은 일반 거래하고 경매 공매하고 어떤 것도 선호하세요? 저는 뭐 경매를 예전에 이제 제가 금융기관 근무할 때 네. 경매 잔금 대출도 해줘보고 네. 뭐 이 직접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신 분이나 네. 네. 어려워져서 하여튼 뭐 뺏기는 그쵸, 그쵸. 사람이 네. 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이 저는 좀 싫어서 막 경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이론적인 걸 뭐 이 뭐 모르는 건 아니고 네. 책에서도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명시를 해놓고 했는데 네. 뭐 한 두세 번은 해봤는데 네네. 뭐 별로 하지를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뭐 경매도 요즘은 뭐 어차피 나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는 그쵸? 예, 네,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네. 차라리 내가 받아서 뭐 네. 그분한테 이사비 용이라도 조금 더 주면 네, 뭐 그 사람은 도움이 받을 수도 네. 있는 거고 한 거라서 네. 그런 투자는 뭐 어떤 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뭐 이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하여튼 토지 투자 쪽으로만 뭐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네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전하고 네. 안정적이고 뭐 투자 수익률 상당히 높고 네. 또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하면서 흔히 알고 복잡하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아직까지 공장 지어서 팔고 하는 거를 집 지어서 파는 거는 쉬운 일인데 네.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번 해보시면 아마 누구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공정이 간단하고 또 뭐 빨리 뭐 안 팔리고 있으면 조금 낮춰서 팔면 뭐 팔리니까 네, 그런 투자가 저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나 빌라를 경매로 받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대출을 이제 경공매로 받아야지 많이 해준다. 그런 대출적인 이점 때문에 경매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토지 쪽은 뭐 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똑같나요, 완전히? 그 똑같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경매는 낙찰 금액이 뭐 거래된 금액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거래는 감정을 해서 감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법사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는데 네네네. 뭐
그게 7억에 낙찰될 수도 있고 네, 6억에 낙찰될 네. 수도 있고 은행에서는 낙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80% 내지 90%만 해주니까 시세 대비해서 보면 한 반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쉽고 낙찰받은 내 입장에서는 1, 20%만 자기 자금 부담하고 네. 대출로서 이제 잔금을 내니까 근데 일반 거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으면 네. 감정을 하면 8억이나 9억 정도밖에 감정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서 은행에서 담보 적용 비율을 해가지고 뭐 60% 적용을 한다거나 70% 적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자기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네. 소액으로 투자를 할 때는 경매나 공매로 가야 쉽다는 얘기가 대출을 그만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땅은 경매가 아니고 일반 거래잖아요. 네. 경매로 나온 땅이 그런 땅이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쵸, 그쵸. 오히려 시세보다 더 법사가보다 많이 많이 주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경매로 받는 것보다 일반 거래로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경매는 전국으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땅으로 더 높게. 솔직히 숨길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물론 뭐 이 매매 거래 금액을 뭐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는 건 불법이고 네.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네. 뭐 법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금은 네. 일반 거래인 경우에는 공시가가 있어서 그 공시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법은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금액이 네, 그렇죠. 딱 그 과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세금도 뭐 그대로 다 내는 경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토지에도 뭐 금매물이나 반값매물 이런 게 있나요? 많죠. 급하게 내놓는다든가 네. 뭐 또 반값으로 뭐 네.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가 않고 누가 급해가지고 어디 저 이 그 저 뭐 부동산 중개소에 갖다 내놨으면 네네. 부동산 중개사 그 사장이 자기가 여력이 되면 자기가 사버린다든가 너무 싸니까 예.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뭐 같이 사자 하든가 야 이거 뭐 내 중개료 좀 넉넉하게 주고 네가 사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일반 매매 공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제 책에서 제가 겪었던 거를 정남에서 있었던 거를 뭐 실례를 네. 하나 써놨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날도 제가 점심 먹으러 갈 물론 이제 저도 이 일을 계속하니까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그쵸. 친하게 지내고 네, 그쵸, 그쵸. 친분을 이제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네.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친하니까 뭐 지나가다가 들러서 점심 먹으려고 네. 들어갔더니 아 사장님 잘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땅을 하나 내놓는 게 네. 이 양반이 이제 금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동대문에서 이제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막 급해져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그 공장 지어서 임대해서 노후를 이제 편하게 하려고 했다가 허가까지 받아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금매물로 내놓으니까 나한테 그 노 사장이 알아서 중개료는 주고 네. 빨리 계약하자 이거야. 그래서 뭐 거기서 불과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네. 저도 지역도 아는 지역이고 알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가보죠. 그쵸, 그쵸, 네. 보고 바로 계약해버렸어요. 뭐 막 땅값도 싸고 네. 허가까지 받아놨으니까 네. 그리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뭐 잔금은 은행 대출 받아서 뭐 주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지고 돈을 뭐 상당히 뭐 이익을 많이 보고 뭐 그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지금도 뭐 아주 자주 골프로도 자주 치러 다니고 뭐 이런 자주 술도 먹고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이제 친분 관계도 잘 인간성이 좋아야 되고 네트워킹 예. 아 그럼 그 얼마나 샀던 거예요? 시세 대비 몇 프로나 샀던 거예요? 그래도 뭐 한 그때 당시 한 20% 이상 샀고 야. 또 중요한 거는 네. 허가를 받아놨잖아요. 그 허가 받으려면 뭐 한 시간 걸리고 또 3개월, 4개월 네. 걸리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심의를 받으려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3개월에서 네. 6개월 뭐 이렇게 또 걸리고 하는데 네. 나는 그 기간을 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그 투자 금액 대비 네. 이익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반값 매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제 반값 매물 계산하는 거는 뭐 그만큼 싸다는 얘기지. 네네네. 뭐 100만 원 하는 걸 50만 원에 팔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 네. 뭐 80만 원에 내놔도 팔리는데 뭐 그쵸, 바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 급하게 내놓으면서 부동산이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땅이 시세가 100만 원이라는 건 뻔한 건데 네네. 나한테 80만 원만 좀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급하게 팔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네. 저도 지금까지 한 번 딱 해봤습니다. 그거. 아, 그렇게 금매물 잡아서. 예, 예. 그게 진, 전부 답니다. 진짜 쉽지 않은 얘기네요. 쉽지 예. 않은 얘기. 정말 부지런히 네트워크하고 발품 예. 팔아야지 하나 걸릴까 말까. 아, 그렇죠. 걸릴까 말까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 이제 땅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예. 용도 지역이라고 하나요, 이걸? 그래서 이제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을 잘 활용해야 된다. 예, 예. 이 세 개 지역은 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개는 뭐, 예. 뭐, 땅값이 싸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네. 딱 뭐, 가공을 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그게 뭐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거고. 네, 네, 네. 이제 뭐, 녹지 지역, 뭐, 녹지 지역이라는 말은 뭐, 네. 이 흔히들 많이 쓰는 얘기인데, 녹지 지역은 네. 이제 도시 지역에서 쓰는 용어고요. 네, 네, 네. 이제 계획, 이 관리 지역. 네. 예를 들어서 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아, 네, 뭐 보존 관리, 그렇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그, 뭐, 도시 반대, 네. 시골 쪽. 네. 그런 데 이제 쓰는 용어들인데, 이런 그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이런 땅들이 이제 네. 그 싸고 또 싼 이유는 네. 금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땅의 가치가 이제 조금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땅값이 싼데 네.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 그 콩나물 공장, 네. 그다음 김치 공장, 네, 네. 또 뭐 이 뭐 그 요즘은 새싹 이런 것도 네, 많이 재배를 네, 하는데 네. 새싹 그 공장 뭐 그런 걸 공장이라고 농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차라리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네. 게 맞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땅콩을 네. 볶아 가지고 네, 네. 뭐 이렇게 어디 공급을 한다거나 네. 땅콩 가지고 뭘 잼도 만들고 네, 뭐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 네. 그건 전부 그 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오, 가공을요? 생산이 예. 아니고. 그 이제 가공 공장을 그 얼마든지 농림 지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 지역 땅이 가장 쌉니다. 가장 싸고 그다음에 그런 그 농수 축산 관련한 시설들을 농림 지역에서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런 거 하기 위한 인허가는 또 굉장히 쉽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규제도 굉장히 약합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네. 뭐 각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금폐율 자체가 확 늘어납니다. 농업시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이 뭐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금폐율 20%인데 네, 네, 네. 농수축산 관련한 시설을 지을 때는 뭐 60%까지 짓게 해준다거나 이런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공장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비싼 땅을 사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 땅을 활용을 하시면 뭐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흔히 이래 보면 요즘 이제 커피들을 많이 네, 마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커피 가공을 한다거나 네, 뭐 그 콩을 뭐 볶는 공장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가공 네. 뭐 이런 공장들도 농림지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업종들 네. 관련한 일들은 다 농림지역에서 가능하니까 네.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돈이 되는 건 사실 농림지역에 그런 걸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농림지역을 사서 공장을 지어서 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 이제 그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하고 네. 사전에 이제 뭐 그런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조율이 없는 분들이 네. 그냥 농림지역에서 지어서 팔겠다 네. 이랬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업종을 보기 때문에. 그럼 이 농림지역에 있는 것 같은 거는
허가는 100% 다 나는 건가요? 요런 그 제가 말씀드렸던 네. 김치 공장이라든가 네, 네. 무조건 허가 납니다. 아, 그럼 허가에 어려움 없는 거네요? 어려움이 없고. 그럼 이제 이건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 버섯 재배사라든가 네, 네, 네. 아, 이제 요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네. 그 이제 정부 이 출자 기관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 대상으로 네네. 그 전원주택과 버섯 재배사 아 이거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 아, 이 부분을 자문도 하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네. 이제 나이들이 들고 하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고 그쵸. 또 직장 이제 정년 퇴직했으니까 어떤 소득이 필요하죠. 보정적인 소득은 필요하고 이런 네. 분들이 버섯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시설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그 생산을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네네. 또 거기서 생산해 나오는 그 산물을 또 매매도 해야 되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랑 조인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런 일들이 농림 지역에서 가능하고 또 이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네. 한 달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네. 뭐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림 지역에 투자해 돈을 버는 경우는 사실 이제 인허가적인 측면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뭐 할 사람 만들고 이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업을 이런 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아. 예, 참고를 하셔라. 예. 네. 이런 업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책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지 연금을 이제 생각하고. 농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요즘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난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연금이라 그러면 노후 연금이 될 텐데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국민연금, 이제 군인들은 군인연금, 네. 이제 뭐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네. 또 뭐 학교 뭐 이 선생님들은 뭐 교직원, 교원, 그쵸. 뭐 연금이라는 게 이제 있고, 예. 그다음에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이제 적금식으로 뭐 예를 들어 10년을 불입해서 네. 뭐 70세부터 15년간 받겠다. 네. 그게 이제 그 개인연금이라 해서 이제 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농지연금이라는 거는 네, 네. 이제 농사를 하시는 그 시골 농촌에 계신 분들이 네. 농민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농지를 이용해서 네.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그걸 이제 농지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네. 농지은행을 설립을 해서 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이런 그 농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제 농지연금에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네. 뭐 이 농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경매도 나오고 그쵸? 공매도 나오고 네. 또 뭐 네. 싸게 이제 매물도 네. 뭐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그쵸. 뭐 이 하다 보면 뭐 이제 매각이 되고 한데 그런 땅들을 싸게 삽니다. 네. 일반 시세보다 뭐 한 20, 30% 네. 정도에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걸 사서 이 뭐 땅을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연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을 이제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그 농지를 그 농지은행에다 맡기고 네. 감정을 해서 뭐 9억 뭐 이상인가 되면은 최고 300만 원까지 월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제 책에서도 이제 상세히 써놨는데. 5년간 받을 수도 있고 10년 받을 수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 종신형이 네. 있고 네네. 이래 있는데 아무래도 길게 받으면 금액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이제 뭐 몇 년간 정해놓고 받으면 뭐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이제 저기 전남 영광에서 농사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네. 그 친구가 형제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 뭐 생활비도 좀 드려야 되고 뭐 근데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드리는 게 사실 참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애들 키우고 그쵸, 예.
특히 애들 대학 들어가면 뭐 들어가는 돈이 그쵸. 엄청나고 한데 네. 하다가 농지 연금 이걸 이제 제가 이 뭐 한번 해보라고 권했더니 네. 그 뭐 농사 짓던 농사는 그대로 짓고 네. 쓰면서 이제 그 연금을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네. 뭐 부모님 연세가 뭐 85 이래 되시는데 네. 200만 원 다 쓰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맛있는 뭐 고기 좀 자주 사다 네. 먹고 뭐 그 아버님 약주 좋아하시니까 뭐 술값 그 얼마나 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200만 원씩 나오니까 이 뭐 모아놨다가 이제 손자들한테 용돈을 이제 넉넉하게 주시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어차피 농지 가지고 있어봐야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또 형제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굳이 그럴 거 없이 지금 뭐 농지 연금 받으니까 형제들은 그냥 이제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전혀 부담 없고 오히려 뭐 아버님은 큰 소리 치고 계시고 아니 저 굉장히 제가 옆에서 봐도 제 친구인데. 참 보기도 좋고 아주 저는 뭐 그 고뇌 친구한테 권했던 게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분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하신 거죠? 그렇죠. 자기 농사 짓던 땅. 근데 이제 농지 보통 하면은 이제 농지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농민이면은 가능하니까요. 네. 그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뭐 농지증이라는 용어도 필요 없고 다 있죠.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면사무소에 가면 네. 뭐 다 발급해주고. 네. 그 뭐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이제 뭐 작가님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네. 나 이거 농지연금 대비해서 사놓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랑도 관련이 없어요. 예예. 예. 근데 저기 전라도에 뭐 땅이 나왔어. 그 제가 예, 예. 그냥 낙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경매로. 그건 이제 가능하지가 않고요. 네. 그런 그 제한 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몇 년간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되고 아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네. 그 나이가 돼야 농지연금을 신청할 네. 수가 있고 이제 네.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네.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55세에 퇴임을 할 수 있고 60세에도 퇴임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퇴임할 당시에 이제 그리고 또 몇 년이 뭐 8년 이상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다든가 농지 은행에다가 막혀 놓고 8년이 지나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요건들을 이제 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거리는 30km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30km 이내라야 농사가 가능하지. 서울에 살면서 저 전남 영광에 가서 농사 짓는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주말에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거리는 30km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금액은 월 300만 원까지 그렇게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표현이 화성에서는 공장을 짓고 용인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어야 한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화성에는 공장이 많고 네. 용인에는 전원주택이 많다. 뭐 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뭐 공장 사업을 공장 매매 사업을 하든지 뭐 전원주택 사업을 하더라도 많이 있는 지역에서 해야 사업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고요. 네. 이제 화성 그러면은 뭐 사실 그 전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네네네. 아, 뭐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만 뭐 화성이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조업 공장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실제로 가서 보면 온천지가 공장이고 뭐 네이버 같은 지도를 봐도 뭐 이 지도에서 보면 뭐 그냥 공장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화성에서는 이제 뭐 공장 부지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지어서 하는 그런 그 이 공장 사업을 화성에서 하고 네.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용인도 그렇지만 양평도 이제 보면 그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네. 자녀들을 키우고 하시면서 이제 전원주택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쵸. 직장까지의 거리도 이제 그쵸, 감안을 그쵸. 해야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인 쪽이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 출퇴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남부 수도권 남부 많고 근데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울 수도 경기 북부 쪽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얼마든지 양평에서 뭐 이 거리가 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전원주택 입지 여건을 따질 때는 거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이 가장 관건이니까, 출퇴근 거리를 가지고 이제 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동탄 지역, 동탄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도 이제 있고, 저기 김포라든가, 네네. 강화도 쪽도 지금 많이들 저기 하고 있고, 요즘 그 GTX, 네. A노선, B노선, 네. C노선, 이제 그 GTX 들어가는 남양주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전원주택지로 이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토지 투자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뭔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가 된 그걸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좋을 만한 지역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또 이제 공장을 해야 될 지역은 공장을 하고, 네. 또 이제 더러 빌라를 지어서 네. 좋을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땅들은 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올리면 되고, 이 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비싸서 안 팔리지, 네. 시세만 적정하면 다 팔리거든요. 아. 그리고 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네. 그 화성 8탄에서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네네. 거기는 공장하고 주택하고 조금 이렇게 저기 하는 지역이라서 공장으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네. 집값하고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 있거든요. 예전에 아파트 32평이 3억 이래 하던 게 지금 한 5억 5천에서 6억 이래 올라 버렸으니까 차라리 전원주택을 싸게 지어서 좀 싸게 공급을 해볼까 하고 이제 주변 시장 조사를 쭉 해봤더니 제가 계획한 대로 가면 대박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땅을 한 5,000평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원주택으로 한번 해볼까.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면 네. 한 30, 40세대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계획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토지 매입 전에 마을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정보 수집이 가장 토지 투자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쫓아다니면서 정보 수집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지면 그런 내용도 저절로 알 수가 있고 또 주로 시골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막걸리라도 한 잔 사드리고 하면서 네. 친해져 놓으면 네. 그래 놓고 어르신인데 이 저 땅을 어떻게 좀 생각이 있는데 네. 하면 그 누구네 집 땅 네. 그건 아들이 뭘 하고 딸이 뭘 네. 하고 얘기가 줄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땅이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더라 누구랑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네. 또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네. 사전에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져 있으면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죠. 그렇죠. 예, 누가 뭐라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시냐고 그쵸. 예.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땅을 사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마을 주민이 된다는 얘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시골에 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좀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도와드릴 거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우리 풍습으로도 좋고 그쵸.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친하게 하여튼 친해져 놓으면 도움받을 일이 많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을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만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있겠죠.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엄청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금전적으로 어떤 이런 게 저게 아니고 네네. 사업을 하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방해받는 걸
사전에 차단시키는 아.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네. 일단 시에서는 그쵸, 중지를 네, 그쵸. 중지 명령을 네. 내리게 되고 뭐 2개월 3개월 중지돼 있어버리면 그쵸. 그게 다 금전적으로 그쵸, 뭐 그쵸. 이 손해니까 네. 이제 그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분양하는 데 도움도 받았습니다. 오, 네. 예, 그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필요한 사람들. 예, 예. 와.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들 이런 네. 분들 이제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접하고 뭐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예. 물론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네. 하겠지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어울려서 막걸리 먹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게 지내서 덕도 많이 보고 저는 그랬었죠.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토지 개발 사업을 하시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5억의 수익을 남긴다. 그러면 뭐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토지 개발 투자를 하시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토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선입관은 절대 버리시고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경험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경험 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 지금 뭐 규모에 맞는 땅을 사서 네네. 집을 지어서 한번 팔아보면 이제 그게 큰 경험이 될 수가 있고 한번 해보고 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바로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아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분위기도 살짝 있잖아요. 예, 예. 그런과 관계없이 이 토지 투자는 뭐 지금도 해볼 만한 건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게 아닌가 뭐 우려하는 거는 아파트 얘기고요. 땅값이 떨어질까 뭐 그다음에 또 이 그 언론 뉴스도 보면 네. 땅값 관련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네. 뭐 이 그 제조 산업을 꼭 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땅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예.